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일부에 대해서 퇴출 예비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홍콩 항셍 지수도 3% 넘게까지 오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경제 매체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바이지 선저우, 바이성 중고, 성메이 반도체 등의 5곳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회계감독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29일까지 상장 유지를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이 자국의 회사가 외국 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러한 회계 감독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되게 되면서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기 2024년에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들이 무더기 퇴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어디까지 파급이 이어질지 또 미중 간의 이 대립각도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또 낙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쟁 긴축 이중고 금융시장 주목할 이벤트는? 토마토 투자클럽에 정말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김민준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기 정말 많으신 걸로 제가 듣기는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주식 시마론을 진행했었는데 네. 좀 힘들고 또 앵커님도 뵙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또 우연치 않게 네. 땜빵이라고 일단 방송 비적합 용어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어려운 장에 또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또 와주셨네요. 뭐 늘 방송 좋아하고요. 예. 또 피디님들하고 친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긴축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물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의 또 2월 CPI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 일단은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보니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좀 있죠. 긴축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의 낙폭이 어제 좀 환호를 했는데 오늘 상당히 낙폭이 깊었죠. 근데 저는 체감 지수는 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증시 회전율이라든지 자금은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체감 지수는 낙폭에 비해서 지수 낙폭에 비해서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체감 지수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대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왔던 것 같고 지수는 왜 떨어졌을까?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두 가지 이유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고 두 번째는 긴축. 그리고 안에 이제 지표 CPI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미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들은 다 예측 범위 내였던 것 같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고 긴축 속도도 높였고 뭐 내용을 좀 보니까 1982년 이후에 아주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도 이미 노출된 자료였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도 이벤트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고 또 EU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모두 다 묻히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고뇌가 깊어지는데 이 CPI 지수는 이미 선반영된 결과물이지 않았나 오히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좀 특이한 거라고는 이 CPI, 뭐 CPI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좀 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뭐 한국처럼 지지율도 있을 거고 뭐 표심 잡기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례적인 성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이게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네. 결국은 에너지 부분이 이제 1.5%를 차지했다는 부분인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이면은 역시나 유가와 천연가스 이런 대립 구도 양성이기 때문에 약간 핑계를 좀 대는 모습,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 입지를 좀 경고해야 하는 이런 코멘트가 저는 조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이미 뭐 소비자 밀가주에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의 여러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지만 지표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CPI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미 예상했다시피 2월 지표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그 영향 중에 하나로 또 뭐 오미크론 확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1, 2월 정도에는 또 물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서 핑계를 댔다고 해주셨던 그 문제 사실은 에너지와 그 가스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앞으로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실 물가는 이 부분이 좀 불안한 대목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작년인데요. 연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평균 물가 제도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연준에서 이제 생각하는 물가는 2%대입니다. 2%대 안팎인데 평균 물가 제도를 이야기했을 때 2.5%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근데 지금 물가는 엄청 높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이유인데 그 안에 이제 유가 상승, 특히나 이제 WTI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S&P 500에 에너지 섹터가 15%를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런 기업들, 뭐 엑슨모빌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유가가 솔직히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뭐 지금 러시아의 어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데 좀 주관적인 제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지불해야 되는 EU 쪽에 이자만 해도 1억 700만 불이거든요. 이자만 1억 700만 불인데 이제 이 채무 이행인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30일이거든요. 뭐 유예가 당연한 것 같고 아무리 푸틴이 이제 지금 뭐 시청자분도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좀 안 좋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든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 이런 평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한국 국가의 수장인데 디폴트 사태까지 과연 끌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유가도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서방 국가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수입을 금지하겠다. 러시아한테 저는 뭐 제재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이고 예전에도 오바마 그 정권 시절에 가스관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루블이 러시아 주식이 10% 급락하는 장세가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증권 시장을 보게 되면 참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방점이 좀 FOMC에 찍혀 있고 에너지 섹터에 대한 뭐 투자 관점이라든지 매매 관점도 지금은 모두 다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는 쪽이고 유가가 이제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고점은 지속적으로 130불 찍고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을 유가가 보여줬고요. 이틀 연속의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130달러가 유가의 고점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러시아 그 사태는 금융적인 사태에서 디폴트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라토리움 정도로 네. 채무를 유예하는 정도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는 어쨌든 좀 물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올해 내 상반기 내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긴축이 더 중요하다.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수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예전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네. 뭐 여러 가지 수출 수익기업을 떠나서 외국인들이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 발생되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좀 없죠. 환차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수급의 변화는 없었는데 어제 이벤트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권민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외교 지금 장관들 회담도 있었고 EU 또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우리 BTS, 대한민국을 빛낸 네. 리오프닝 공연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어제. 예.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성황리에 끝났는데 주제가 정말 다 다르죠.
지금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일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는 그다음에 BTS의 리오프닝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EU는 당연히 오미크론 종식 내지는 서방 국가에 대한 제재, 당연히 러시아겠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포커싱이 다른 데서 좀 찾아야 되겠죠. 저는 그 포커싱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당선 이제 윤석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때 이제 일컬었던 정책적 자기들의 어떤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들이 좀 반응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전일이 뭐 이제 피디님의 차트를 좀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선물 매도 계약을 보게 되면 장 막판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쪽에서도 오전에는 수급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였는데 장 막판에는 역시나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외국인의 스탠스는 뭐냐? 어제 이제 이벤트가 네 가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벤트가 지금 있습니다. 뭐 15일날 중재 중국 쪽의 우대금리도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요. 16일날 FOMC도 있고 또 독특하게 이번 달에는 EU 정상회담이 두 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24일경에 다시 한번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러면 서로의 자국 이익 논리를 위해서 이렇게 줄을 좀 세우는 모습이에요. 어떤 패를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래서 그럼 어떤 패를 보여주는지 이렇게 딱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탠스가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관망 한번 해보자. 미국은 또 어떻게 화답하는지 관망 한번 해보자. 수급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저는 당연히 주가가 안 좋을 줄 알았고요. 주식시장이. 왜냐하면 이런 정책적 이슈가 계속적으로 추세를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움직여야 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키를 쥐고 있는데 그 분기점은 제가 봤을 때는 16일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EU 쪽이나 중국 쪽에서 또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향후 일정이 3월 달에 좀 즐비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챙기면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벤트를 소나기로 생각하고 내가 투자 관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다 나는 소나기도 무섭다 피해서 매매 관점으로 갈 거냐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우가님은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계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매매를 좀 많이 반대하는 편인데요. 예. 주식시장 이제 뭐 앵커님도 오래되셨겠지만 정답은 없다고 봐요. 뭐 어떤 전문가님은 투자가 맞다, 어떤 전문가님 매매가 맞다 하는데 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제 매매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못 하시는데 매매를 선호해요. 본인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물.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시청자분들한테. 주식계좌를 매일 하루에 100번씩 열어봐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만 번을 열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식시장에 이제 성격을 뭐 반영시킨다든지 나의 어떤 지금 위치란 나의 사정을 반영시키는 뭐 시장은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단지 조금 더 주식시장에 제가 뭐 십몇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뭐 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조금 더 투자 관점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 나쁜 시기? 저는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동향 어제 만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 혹은 관망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수급을 2월 14일로 맞춰서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제가 펼쳐놨는데요.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샀습니다. 소폭 샀고 기관은 2,800억 원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사실 뭐 전쟁 리스크가 발발했던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거의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4조 5천억 원 매도를 했는데 2월 14일 이후에 거세게 매도한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좀 더 거세졌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12,600계약 정도 2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매도 우위를 가리키지만 최근 들어서 매도 전환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시장을 좀 관망하고 좀 매도 쪽에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 그리고 미국의 정책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도 끝났고요. 그러면서 정책 기조가 나왔고 또 목표치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었던 이런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지 아니면 멈추게 될지 시장 또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존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이 LPR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하할까요? 제가 원래 2%를 고민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리포터에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인데 오늘 나와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앵커님하고 하는 게 공합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나와주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네.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다들 네. 요즘은 뭐 5명 중에 뭐 3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포커싱을 어디로 좀 기준가치를 어디로 맞추냐가 어제 그런 질문을 방송 중에 좀 드려봤거든요. 의견이 정말 팽배하게 맞서더라고요. 나는 미국에 맞추겠다. FOMC의 결과물에 맞춘 아니다. 나는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 또 중국도 지금 양해를 했고 양해 때 가장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다 제시를 했거든요. 2020년엔 제시를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6% 제시를 했는데 8.1%가 나왔고 네. 올해 양해 때 5.5%를 명확하게 제시했거든요. 제시했는데 이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작년에 G2 국가하고 가장 달랐던 흐름이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데 중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달랐던 부분인데 양해 때 숨겼어요. 그리고 뭐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약간 묻힌 느낌? 너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렇게 좀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LPR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18개 은행의 평균 있게 치를 합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질 금리를 이제 뜻하는 부분인데 저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흘러오는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남의 잔치집에 불을 붙듯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빅 이벤트가 항상 양해가 빅 이벤트거든요. 이게 묻히고 그리고 어제 이벤트가 또 4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FOMC인데 사실은 FOMC보다 앞선 15일에 중대 우대금리라고 이제 MLF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 실질 금리에 앞선 어떤 잣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도 보겠죠. 중국의 스탠스를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해?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통화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의 근간이 되는 게 달러인데 결국은 다른 통화들이 내려가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의 자극대도 올라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잡아야 되겠는데 ECB도 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미국하고는 다 틀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은 당연히 이 부분을 즐기겠죠. 미국이 압박받는 부분이 좋고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시장이 부동산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헝다그룹 사태도 있었고 당연히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경인가도 또 3월 이제 실질금리 LPR 발표가 있습니다. 16일이 FOMC 이후죠. 그러면 중국은 양쪽으로 좀 끼어났거든요. 15일에는 MLF를 보는 거고 16일에 FOMC 보고 우리의 LPR 차후에 너네의 스탠스를 보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얽히고 설킨 일정을 짜놨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와 주식이 어디 관련성이 좀 있고 내가 포커싱을 미국에 좀 맞출 것인지 중국의 신흥국 시장에 맞출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죠. 분명히 시장에는 중국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 오늘도 그런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오늘 시장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랑 화장품주는 왜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 관련주의 신흥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떨어졌던 종목들은 오늘 어김없이 또 내려갔거든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에 관련된 후발주자들 반도체 후발주자 종목들에 좋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PMIC 쪽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해도 2% 가까이 상승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나는 이도저도 싫다.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고 나의 길을 가겠다.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만약에 질문지를 던져보신다면 저는 FOMC 이후에 상승 기력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보다는 중국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 개장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이거든요. 미국은 야간 선물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 홍콩 항셍지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네. 떨어지듯이. 그래서 네. 저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또 중국장의 영향을 장중 받기 때문에 사실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관계 설정 문제도 그렇죠.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 쪽에서는 좀 강한 기조로 언급을 했죠. 아무래도 토론회 때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또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 또 나왔었거든요. 과연 이 중국 쪽의 경기 부양, 사실 좀 안정을 추구하는 부양책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5.5% 성장이라면 본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이 안정권으로 가겠다라는 정도의 부양 아닌가요? 네, 저는 뭐 이제 표면적으로 표현하면 앵커님 말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진핑의 공치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 3년 임입니다. 이제 양해를 다른 말로 전국 인민 대표회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열리는데 3년 임을 앞두고 있고 작년에 양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정말 화려했습니다. 반도체 굴기 뭐 등등 금액도 엄청났고요. 근데 올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제시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반도체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중국도 노리는 바가 이제 대만의 TSMC겠지만 대만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근데 대만은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불편하고. 그거는 뭐 국제정세적, 뭐 정착적 이야기니까 좀 뭐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 사태인 것 같아요. 내수시장 활성화가 자꾸 이제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서 내수를 그렇죠. 좀 부양하는 방향으로 내수를 좀 부양하면서 다른 국가도 좀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만약에 통화정책을 계속적으로 긴축을 원래대로 발맞춰서 한다면 숨쉴 공간이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노리는 바는 하나거든요.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결하겠다는 스탠스가 저는 이면에 엿보이는 것 같고 추후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법안이 인프라 법안이 다 통과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노릇인 것 같고요. 그러면 스타일은 지금 완벽하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고 과연 어디를 이제 쫓아가면서 나의 투자 성향을 바꾸느냐 이거 같고요. 중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성장률은 둔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이유에 관해서도 뭐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도 있겠지만 내수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해결하려는 근데 언제까지 돈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선까지만 돈을 좀 풀고 옥죄는 과정으로 미국이 어떤 긴축 스탠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ECB도 이번에 그 자산 매입 축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3분기에는 채권 매입을 끝내고 3월까지 이제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을 어제 밝혔기 때문에 중국도 네. 느리지만 따라가는 그런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네. 체크포인트 그 정도로 볼까요? 네, 저는 솔직히 네. 유럽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 올리지 않겠나, 예. 네,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나. 영란은행은 한번 네, 올렸었고 올렸기 때문에 예. 이제 근데 동결을 했더라고요. 독특하게. 이번에 동결한 카드인데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좀 놀랐는데 예정대로 이제 순자산 매입은 3월에 종료를 하고 연준하고 이제 가장 다른 스탠스가 이번에 연준도 자산 매입 축소를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ECB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월 채권 매입 금액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긴축 발작을 약간 걱정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알려줄 테니까 긴축 속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4월에는 400억 유로, 54조. 5월에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300억 유로고요. 40조. 6월에는 더 작아졌습니다. 27조, 200억 유로거든요. 이게 미국의 지금 연준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를 좀 띄고 있고 단지 채권 매입은 3분기에 종료 예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간도 약간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ECB에서는 약간의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줬는데 약간 포커싱을 맞춘 느낌이고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지만 불확실성을 좀 제거시켜주면서 서서히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겠다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ECB의 기조에 대해서 유럽장은 일단 좀 매파적이었다고 해석을 했어요. 간밤에 좀 하락의 이유로 ECB의 매파적 기조라는 그 내용이 헤드라인에 실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이 채권 매입의 축소 그리고 채권 매입의 중단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긴축 발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시그널을 줬습니다. 3월 FOMC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25BP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3월 FOMC 다음 주 시장의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코멘트에 좀 주목을 하는 것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한 문장을 놓고 여러 다양한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이제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시청자들한테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제 0.25%를 올리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3대 거래소가 뉴욕 거래소, 나스닥, 시카고 CME 이렇게 있는데 CME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98.7%로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동결 확인해봐도 6%고요. 가능성이. 그 다음에 이제 50BP, 0.5%를 올리는 경우는 0%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25%는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모두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반은 중국과 다른 기조 속에서 미국이 과연 몇 번, 몇 회 정도 금리 인상을 올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ECB처럼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코멘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 코멘트 전일 ECB도 이런 내용을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제거해주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저는 좀 휘날레를 펼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지금 치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국의 논리와 어떤 타국의 스탠스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고뇌가 지금 깊습니다.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좀 제거시켜서 긴축 발작을 좀 막는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에 가중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코멘트로 언급해 주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 횟수가 올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다음에는 언제 할까? 그러면 시간을 또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연준에서 뚜렷하게 밝혀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립 스탠스라고 하죠. 좀 어물쩍 넘어가는. 이렇게만 나와도 저는 시장의 뭐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이고요. 정말 뭐 악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뭐 네. 꾸준하게 긴축 속도 맞추겠다. 이러면 이제 정말로 투심이 악화되는 결과가 좀 이르겠죠.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QT 언급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양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생각을 쓰지 안 하고 있고요. QT 같은 부분도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언제 할까? 다음 금리 인상을. 그 다음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는 부분. 단기적으로 우리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좀 펼치겠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호적인 코멘트들. 그러면 저는 시장은 반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들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큰 뭐 영향력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따라서 예상 범위 내에서 FOMC 회의가 끝나면 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시장이 좀 부담을 일정 기간 떨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코멘트 내용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이 긴축 관련해서 나올지 여부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긴축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네. 이런 거죠. 뭐 우리는 다음 금리 인상은 6월에 하겠다. 그리고 뭐 좀 느려지겠다. 뭐 시장의 상황을 아까 유럽처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좀 우호적인 코멘트를 날려주면 이제 해석이 이제 비둘기적이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를 고려한 코멘트였다. 이러면 시장은 이제 화려하게 좀 반등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과 커플링이 될 거고 중국이 뭐 덩달아서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신흥국 시장하고도 커플링. 그러면 이제 대형주 위주의 과대낙폭 종목부터 올라가면서 때마침 또 이제 4월에 실적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좀
선별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이 FOMC 이후에 4월까지는 시장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과 긴축 변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새 정부 기대감을 꿰뚫 정책 수혜 업종 투자 전략은?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공약들 가운데서 탈원전 백지화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기존의 정권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원전 섹터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뭐 이제 피디님이 차트는 잘 잡아주실 것 같고 저도 솔직히 원전에 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데뷔할 때 가장 이제 몰랐던 파트들이 철강. 왜냐하면 제가 데뷔한 이후에 십몇 년 동안 포스코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올랐고요. 그러니까 뭐 한 15년에서 이 정도 된 전문가들은 포스코를 추천하면 욕을 먹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게 의료 민영화하고 그다음에 전기 민영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엄청나게 휘날리를 펼쳤었거든요. 결국은 실패하고 지금 한국전력이 2만 원대죠.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건 뭐건 간에 기술력은 일단 둘째치고요. 기준 가치가 저는 이제 맞춰져 있는 부분이 늘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이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셨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지 글로벌 흐름은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를 필두로 원전 쪽으로 가는 쪽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자기 공약을 얼마나 지킬 것이냐인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현 정권에 있는 정부 민주당과는 다른 스탠스였을 것 같은데 실적이나 기술력 부분이 정말로 글로벌 국가의 상단에 있는지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게 되면 뭐 두산중공업은 일단 가장 기술력 부분에 앞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어개척 기술 부분은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재무가 좀 좋고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은 일진파워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흐름을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전혀 힘을 좀 못 썼어요. 일진파워나 보성파워텍은 굉장히 좀 추세가 가팔랐고 우리 기술도 뭐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BS 다 좋았는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좋은데 약간 투자보다는 매매 쪽으로 집중되는 투심의 향배?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전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투자 관점보다는 가벼운 종목에 투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네. 공약이 시행되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있고 예. 이제 뭐 투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거를 당연히 저도 빠르게 수익이 나면 좋죠. 근데 이 원전에 대해서 결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정말로 지켜질까? 이게 올해 좀 투자 관점으로 가서 윤석열 정부 시절 5년 내내 반동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투심은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투자 관점에 걸맞는 종목으로 투심이 흘러들어갈 텐데 약간 소형주 위주로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추세가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네.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60여 년 동안은 핵심 그 전기의 그 어떤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렇죠. 예, 최근에 발언을 또 바꿔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원전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 윤석열 이제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 순행각 여기 소형 모듈 원전 밑에 이제 수소 병합 완전 개발 수출 상용화가 있는데 예. 이제 원전 말고도 여러 재생 에너지들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근데 원전이 뭐 6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보게 되면 역시나 방사능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탑 기업에 탑10 기업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효성이라든지 탑10 기업들의 어떤 향배는 수소가 가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수소가 가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원전이 있습니까? 풍력으로도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태양광으로도 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는 에디슨이 만든 거거든요. 정말 몇백 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수소는 다른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 테마에 대한 어떤 것은 정책적 이슈에 좀 시달릴 것 같고요. 수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이제 같이 넣어서 원전 테마랑 병합돼서 올라간다면 조금 휘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원전을 접근하시는 것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존 김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역시나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두산이나 일진그룹 쪽의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 정책은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죠. 건설주가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이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3월까지는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 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은행주, 그다음에 건설주였는데 작년 전반기 때까지는 건설주가 정말 화려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기 때 그 부분에 2차 전지와 성장주들이 좀 차지했는데 당연히 주가도 뭐 등락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 가치를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 애널리스트는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견을 내실 때 금리 인상이 있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면 건설주는 안 좋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제시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는 기준가치를 부동산 정책에 뒀거든요. 지금 대선이고 5년 만에 오는 건데 진보와 보수의 양측에 정말로 정책적 부동산 정책적 이슈를 보게 되면 첨예하게 딱 달라져 있거든요. 하나는 공공,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민영. 결과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민영으로 끝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고요. 건설주들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각각 다르겠지만 밸류에이션인 부분은 분명히 싼 건 사실이거든요. 가치주라는 거는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건데 성장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것이 과연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분양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도 진행되고 있고 미분양 사태도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은 정책적 이슈를 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책적 이슈는 특히나 민영화 바람에 대한 가능성. 가장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건설주입니다. GS건설이거든요. 3만 6천 원부터 4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이제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올랐으니까 상승폭이 30%가 넘습니다. 단기간 내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무거운 편인데 올라갔고 또 우리 뭐 모 그룹도 인명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그룹 계열사라고 치고 현대건설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고요. 또 밸류에이션이 건설주 중에 가장 높은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정책적 이슈를 타고 있다고 결과물이 반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ING인데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주가가 선반영돼서 끝무렵이냐 아니면 추세의 지속성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이 코로나고요. 두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이 이 부동산 집값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이 뉴스 플로우를 타면서 계속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단지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4월 5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주라고 해서 다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주잔고를 좀 확인한다든지 또 해외 내수를 좀 구분짓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주가 어제 시장에서 새로운 정권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요? 플랫폼주? 저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예. 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견을 좀 제시하는 편이고요. 맞든 네. 안 맞든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였다고 보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플랫폼 규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아시듯이 카카오 그룹주는 정말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주가도 하락폭도 컸고 8만 원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50%가 넘는 급락. 카카오를 사면서 50%를 하락하는 걸 생각하고 사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를 사면서 이거 주가가 50%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죠. 근데 플랫폼 규제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표현으로 기업 줄 세우기가 좀 더 진행될 공산이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은 신성장 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형편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너무 내수 비중이 높다는 거. 단지 저는 어저께 이제 주가가 뛰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대낙폭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 그리고 이 두 종목들이 언택트의 대장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언젠가는 저는 이번 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종식은
다가온다고 보고 있고, 선언을 결국은 하냐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3월에 선언하느냐, 4월에 선언하느냐, 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비대면 시대는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제 부각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뭐 네이버의 제페토가 있지만 다른 후발 주자들이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굳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 또 NFT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지금 이제 신성장 산업이 좋냐 나쁘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시장이 재평가 단계에서 기업이 정말로 어떤 주주 또 시장의 투심,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메타버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있죠. 근데 실적은 다른 문제죠. 시장은 항상 모멘텀 단계, 재평가 단계, 완숙기 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파트는 완숙기 단계 산업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나 이런 뭐 NFT 사업은 이제 모멘텀 단계에서 재평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종목들이 과연 시장의 뭐 풍파를 실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것인데 굳이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꼬리표를 좀 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뭐 게임에 대해서도 부양하겠다는 내용들을 사실 밝혔는데, 뭐 그 내용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덧붙이고 싶은 건 이준석 그 대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몰아치는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게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낮춰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양한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게 또 국민의 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체감하고 느끼는 주관적인 뷰를 명확하게 전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누가 되든 저희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기업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제를 최대한 덜하고 개입을 최대한 덜하겠다.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죠. 그렇죠. 이게 맞거든요. 자본시장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 그렇다면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내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정책적 공약들이 있었어요. 뭐 공매도 이야기도 있었고 물적 분할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매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손질을 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고,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입니다.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 같은 거,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무제한 이제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손질을 해서 균형 감각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 분할은 조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날라온 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손문을 봤으면 좋겠고, 내놓으신 정책 공약 중에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증권거래소는 폐지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증권사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다음에 기업의 내부자 이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가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대선이 끝난 주간 이틀 동안 정책 모멘텀이 종목별로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정책 추진 그리고 실현 과정에서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죠? 네,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벤트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테마단을 좀 띈 정책적 이슈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오늘 보니까 확실히 리오프닝도 반응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결국은 모든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몇만 명이 나오건
종식은 선언하겠구나 이런 투심의 어떤 향배 이거는 좀 읽을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정책적 이슈 우리 고민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원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보 시절의 공약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이벤트 빅 이벤트를 끝나기 전까지는 좀 수급과 매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역시나 투자 관점보다는 매매로 수익이 나시면 치고 빠지는 전략이 그래도 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새 정부 기대감 관련해서는 건설, 리오프닝 그리고 원전도 끼워주셨어요. 예, 네. 원전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섹터에 대한 관심, 매매 전략 세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헤쳐나갈 변수가 많지만 이제 거의 좀 다 왔을까요? 다음 주 주목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